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구 서구청장에 출마한 윤선진 후보의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침체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져와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구 서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보도 내기 힘들었던 예전과 달리 중앙당까지 나서 활약을 집중하며 바람몰이에 나선 겁니다. 비슷한 시각 자유한국당 류한국 서구청장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워 독자적인 유세전을 펼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구청장. 지난 30여 년간 시청과 구청에서 경험한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를 비롯해 중앙당 차원의 새몰이에 나섰던 역대 선거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내일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로 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홍 대표의 지원 유세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후보마다 난색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을 대표가 당을 뽑아도 도움이 되는 당연히는 뽑아야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다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민주당 후보들은 당 지지도에 기댄 바람몰이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개인기에 의존해 각자 도생에 나서는 선거전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